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일이 바로 70회를 맞게 되는 3.1절 날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수많은 순국 열사님들의 넋을 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은 그 업적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명하 의사십니다. 오늘 밤에는 조명하 의사의 위업을 고증 확립하기 위해서 힘을 써오신 조경래 상명여대 교수와 유독자이신 조형래 선생 두 분을 모시고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마다하시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명하 의사님의 그 유독자이신 조형래 선생께서 나와주셨는데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아버님의 그 의로운 거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에 네. 1928년에 대만의 그 대중시에서요. 네. 소위 선친이 24세 적에 네. 대중시에서 28년 5월 14일 날 네. 그 일본 국왕 히로히토의 부인 구니노미야 나가코 그 네. 구니노미야 나가코의 아버지가 구니노미야 구니히코 왕 네. 예, 육군 대장이었어요. 어허. 그 당시 육군 대장인데 나이는 57세였고 네. 그래서 대만의 일본의 그 정예군이 상계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구니노미야 대장이 그 특별 검열사 자격으로서 대만에 갔을 적에 네. 저희 선친이 거기에서 그 칼에다 그 독약을 칠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구니노미야가 대중시에서 이제 타이페이 지금 대북으로 이제 가려고 그 대중역으로 나가는 도중에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몇 수만 명 이제 그 환송을 하는 거죠. 네. 그게 환송객 가운데 끼어 있다가 네. 그야말로 그 우리 원수를 갖기 위해서 네. 거기서 일본 그 군인어미가 무게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에 네. 커버길이 있어요. 거기에 네. 거기에 갈 적에 뛰어 올라가지고서 그 군인어미를 찔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직사는 안 했지만은 네. 그걸로 말미암아 한 6개월 후에 그 군인오미아는 결국 죽고 네. 저희 선친은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10월 10일 날 대북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네. 네. 조 교수께서는 그 조명하 의사와 어떤 관계십니까? 예. 네. 저희하고는 이제 막 제 본이 같습니다. 네. 본이 같고, 그러니까 이제 행렬로 보면 이제보다 아저씨 뿔이 되고. 행렬로는 아저씨. 그런 겁니다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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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이제 그 황해도 송하 출신이고. 네. 본인은 저희가 이제 하만입니다만, 하만조씨 예. 가문에 막 예. 일가분이 되죠. 야,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예, 그동안 그 조명하 의사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정리해 오시고 또 접해 오신 조 교수님께서 당시 그 조명하 의사의 의거 내용을 네. 지금 그 조영래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좀 상세하게 얘기해 예, 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 조명하 의사에 대한 그 자료를 수집하게 된 그 동기가 말입니다. 네. 실은 의거 꼭 50주기죠. 1978년도가 됩니다. 예. 그때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타이페이의 그 이 동상을 건립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제막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네. 그 동상은 그래서, 누가 예. 주도를 해서 예,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대만에서 의거난 의교 사실이니까요. 네. 대만 그 이 교민들 중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도 만나 뵙고 네. 이랬는데 곧 다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처음에 전달이 됐죠. 그러다가 교민회에서 이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부터 그럼 생생한 그 이 어떤 자료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 수집을 하게 돼서 이제 확증을 보게 됐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제막식에 참석했을 때에 제 또 전공이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이 직업 의식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 이건 좀 아직 우리 국민으로서는 내 자신이 역사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모르고 있는데 이 대다수 국민이 저는 모르고 있으니 이거 좀 밝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아마 7~8차례 될 겁니다. 네. 대만에 또는 그 일본으로 댕기면서 네. 그 자료 수집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지가고 수집한 결과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르빈에서 이도를 우리 그 말하자면 한일 합방의 원인 이도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바로 한일 합방이 1910년이니까 네. 바로 1년 전이 되겠습니다. 네. 큰 사건이었었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조명아 의사는 1928년입니다. 네. 물론 이 저게 윤봉길 의사 또는 이봉창 의사 이런 분도 있지만은 바로 이 합방 이후에 최대 사건은 바로 조명아 의사의 이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로 분류를 할 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마 제 나름대로 사학자의 하나 직업 심취라 그럴까요? 이래서 그간 드나들었습니다만은 바로 아까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노노미야는 지금 일본의 천황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황족입니다. 네. 또 그 당시에 독일까지 유학 갔다 오고 아주 일본의 거물입니다. 육군 대장이었었고. 네. 그리고 죽어서는 원수가 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일본 참의원이와 전부가 이건 완전히 그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예. 굉장한 그 거물이었었습니다. 예. 이분을 당시에 그 일본 좀 대만이 그때 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총독치하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국보다도 더 거물을 내가 죽일 수 다른 데 가야 없겠다. 원래는 목적지는 상해 임시정부였었어요. 네. 사료 그 수집 과정에서 예, 예.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인양반이 대만 주둔 일본군 특별 거멸사로 갔을 때 네. 이것이 이제 대만 신문에 다 났죠. 네. 그래서 그 당소에서 이 사람이 처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일본 조야에 굉장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기회뿐만 아니라 이건 뭐 굉장한 큰 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재조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안중근 의사, 이봉창, 윤봉길, 조명아 의사 바로 이런 그 네 분의 의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명아 의사입니다. 예. 그 일본 그 대장의 이름이 군이노미야, 군이노미야, 방언 이렇게 네, 되죠. 군이노미야 네. 대장을 그 자리에서 그 칼로 이제 찌르고, 예. 조명아 의사께서는 그 체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국경과, 네, 예, 예. 그 당시에 그 이 대만의 그 저 대중에 있는 도지사 관사에서 이 군이노미야가 잤어요. 네. 자고서 타이페이 가는 길에 이제 무게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지금 현재 그 당시는 그저 도서관이었었습니다. 네. 대중에요. 네. 지금 그 합작 금고가 돼 있습니다. 네. 가보니까 거기 커브길입니다. 이렇게 네. 거기에서 커브길이니까 잠시 멈추는 순간이죠. 차가 이제 좀 서행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환영 인파 중에 숨어 있다가 이 칼에 독약을 발랐습니다. 음흠. 이 독약은 제가 그 사료 수집 과정에서 보면은 조명아 의사가 20살 땐가 그 저 약방에 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조제 기술을 배웠어요. 네. 그때 그 독약 기술 그때 배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약을 발라가지고 무게차에 뛰어 올라가서 그대로 자격을 했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산하지 않고 네. 이 목이 있는데 어깨에 큰 상처를 줬어요. 네. 상처를 줬는데 아마 즉사까지 하는 상처는 아니었었는데 네. 그 사료 과정에 제가 발굴 과정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치료를 하는데 예. 그냥 외상으로만 치료를 했어요. 예. 실은 독약을 발랐으니까 이건 모르고 말이죠. 어허. 이래서 이 독약이 온몸에 퍼진 거죠. 어허. 그래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기초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렇죠. 현장에서 예. 체포돼가지고 대중경찰서 지하실 그 형사과에 그 인도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완전히 포승을 네.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시간 동안 그 지하 그 형사과에서 이 보호했던 대만인 일본인 경찰입니다. 네. 그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아직 생존하고 계세요. 일본 사람입니까? 사람 대만 사람이죠. 대만 사람으로 일본 경찰. 예예예. 예. 그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예. 이 사람도 한 두 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이걸 다 들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그 명령을 자기 형사과장한테 일체 물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달라는 거 주지 말아라 예. 이런 거 명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구금을 해서 이제 이 의자에 앉혀놨는데 입술이 마르더라 이겁니다. 예. 밝게 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주지 말라고 물을 안 줬답니다. 예.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잠시 보호하고 있는 이후에 나중에 자기가 그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중에 그 세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그 씻어낸 거죠. 네. 그리고 한 2, 3일 후에 그 심원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볼 때 아마 자격하기 시작하기 직전이 아니면은 네. 자격하기 직후나 아마 독약을 이미 자살약을 먹은 것 같은 그 저걸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장을 했죠. 안 그랬으면 죽었죠. 본인이 예. 이미 그 난 자결을 하려고 아주 그렇죠. 마음을 잡으셨단 말이죠. 이 사건 뭐 붙을 일이라는 건 각오를 한 거죠. 아,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군인어미아는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결국은 죽었고 조명에서 현장에서 체포돼서 특별공판에 회부가 됐고 그 법정에서의 태도라든가 이제 예.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저 재판의 그 저 죄명이 말이죠. 네. 황족 위해죄입니다. 네. 형법 170 그 몇 종가 돼 있습니다. 고지 그 기록에 보면 압니다만. 네, 네, 네. 175 종가. 그 네. 그래서 그 황족 위해죄인데 네. 황족을 살해하거나 위해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그 아주 형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같은 해 1928년 5월 14일에 거사를 했고. 네. 7월 18일에 고등법원 특별 이 저기 재판 그 저기 회부가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 7월 18일에 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것은 같은 해 10월 10일이 됩니다. 교수형을 당했고요. 예. 그래서 그간 제가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 막 그분도 만나봤지만은 대만 형무소에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도 만나보고 뭐 네. 여러 시 그간에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사건이었었어요. 그 지금 이 아드님이신 그 조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그 조 의사님의 얘기를 다시 저희들이 알게 됨으로써 어떤 심정이 드실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당시 조 의사님이 그 법정에서라든가 그 사형을 집행당할 당시의 태도가 대단히 예, 예. 그 장부다웠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네. 그 그때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네, 네. 설명을 해주시면 그 당시에 그 7월 18일 날 일본인 그 가네코 판사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그때 그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담담했고요. 그리고 나 이런 그 이 죽음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할 말은 없다. 아주 그 의기양양했고요. 네. 그 특별히 남긴 무슨 유언은 없고요. 유언은 없고 그거는 이제 사형 집행 달 당시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사형을 시킬 때 그러니까 네. 사형한 것은 1928년 10월 10일이 되는데 네. 그때 사형을 집행되게 되자면 결국은 그 마디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입회관들이 예. 말이죠. 예. 그때 나 이미
이런 그 각오는 한 지 이미 오래다. 예. 단 내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할 뿐이다. 아주 그 담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 기록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조명화 의사의 그 유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유해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1928년 10월 10일 날 집행을 하고요. 네. 대북에 있는 형무소 묘지 육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단 안장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품은 한 6개월 후에 돌아왔고요. 네. 유품으로는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그 당시에 유품이 온 것이 양복 두 벌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구두, 검은 구두 한 컬레, 내의, 네. 그 다음에 명함 두 개. 명함이 두 통이었는데 한 통은 한 반을 썼어요. 네. 근데 명함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명하풍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 이름 형식이죠. 명하라는 네. 것은 조명하라고 이름의 네, 명하. 네, 네. 풍웅은 이분이 그 풍천입니다. 네. 풍자하고 네. 웅이랑 영웅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 자신은 풍천의 영웅이라는 그런 거마 명함으로 전 해석이 됩니다. 어허. 이렇게도 보고 네. 또 하나는 그 당시 일본 사람을 가장했어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 명함이 두 통하고 네. 이것이 한 6개월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유품을 참 그 왜 안방에 우리 내 그 다락이 아니 있습니까? 네. 이게 그대로 1년을 보관을 해뒀어요. 네. 보관해뒀다가 어머님이 네. 그것 먹으면 늘 아들 생각이 날것 아닙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네. 이거 다시 보기도 싫다. 예. 그래서 1년 후에 다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품이 현재 없고요. 예. 일본에 계실 때 보낸 그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이 세 사람이 찍은 건데 아직 그두 사람을 확인을 못했고 그 사진이 현재도 보관되고 있고 네. 또 일본에 계실 때그 상공전문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그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현재 유품으로 남아 있는 거죠. 현재 지금. 네. 그래서 그 유품이 그렇게 그럼 유해는 아직도 그 대만에 있습니까? 아니요. 유해는 그 이후에 그 대만에서 고향으로 연락이 왔어요. 네. 유해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라. 네. 그래서 이제 종중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가기로 간다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네. 했더니 그다음에 다시 답장이 오기를 두 분이 오면은 그때 뭐 교통도 불편할 것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오면 경비도 많이 드니 네. 돈을 보내면 우리가 잘 유해를 모셔 발송을 하겠다. 아하. 통보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으로 260원을 보냈습니다. 네. 저쪽에서 보내는 액수를 다 보냈어요. 네. 보냈더니 그 다음에 유해가 다 돌아왔어요. 네. 왔는 게 한 3년 후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집 떠난 지 3년 한 6개월이 되고 사형당한 지 한 뭐 3년 정도 될 겁니다. 네. 제가 6살 정도. 네. 아마 그러니까 유독자가 6살쯤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그 생생히 아직 기억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1931년 봄철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6살 적의 일이에요. 네. 근데 딴 일은 뭐 6살 적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건 너무나도 지금 현재 그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뼈를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육신을 그 대만에 있는 그 육장리 공동묘지다 모셨다가 네. 한 3년 지나니까 이 살이 다 썩을 거 아닙니까? 예. 살이 썩었는데 그다음에 살을 다 전부 이렇게 깎아내고 예. 그 뼈만 깨끗한 그 약솜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서 쌌어요. 그런데 이만한 독에다가 넣었습니다. 예. 그 뼈를 말이죠. 그런데 예. 보통 그 사람들 그 화장하는 줄 알았더니 화장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뼈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정석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게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울면서 말이죠. 네. 그 해골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한테 눈앞에다 대면서 형네 이거 너희 아버지다. 그런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 지금. 네. 그랬는데 사실은 저 이거 선산에다 모시려고 그랬는데 예. 그 일본의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소위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서 이걸 자꾸 이제 알리면은 말이죠. 자기네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지 친척들만 그래서 몇 사람 오고 동네 사람도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생요라는 거 그런 것도 쉬지 못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래서 해가지고서 공동묘지다 갖다 모시라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공동묘지다 모셔 있어요. 네. 제가 그 올람할 때
그거를 월남하기 전에 좀 그 선산에다 모시려고 그랬는데 수속을 밟다가서 6.23일이 나서 수속 밟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활락했으니까 네. 지금 아직도 공동묘지에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저희 그 삼촌이 그 계셨는데 음흠. 삼촌이 그걸 후에 이렇게 잘 간수를 했는지 못했는지 음흠. 삼촌은 이미 돌아가셨을 거고 우리 사촌이 한 50대 되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걸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 후로는 그 전현 그 조명화 의사님의 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군요. 그렇죠. 제가 월남을 했으니까 뭐 그 이후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아, 뭐 일점 혈육이신데 외아들이신데 네, 그렇죠. 외아들님이 네. 여기 지금 오셨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군요. 예, 네, 그렇지도 네, 모르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조명화 의사의 그 행적이 네. 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제가 그 사료 발굴 과정에서 좀 추적을 해봤더니 네. 사실 우리 그 독립운동 사상에 보면은 거의 그 어떤 애국 단체에 속해 있던가 그 대개 배후 인물이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네. 이 조명아 의사는 그런 배후 인물이 없어요. 단독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느 그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아하. 이런 면에서 더욱더 우리 독립운동 사상에 아마 높이 받들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배우 인물이 없으니까 자연히 알려지질 못했고 또 하나는 이 의거 이후에 한 두 달 동안을 완전히 그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아, 이게요. 예.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일체 이게 나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료 발굴의 대중의 그 국사관에 보면 그 신문에 난 걸 제가 찾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사건 이후에 거의 두 달 이후입니다. 그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황족인 그 육군 대장이 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안중근 의사께서 저격하신 것처럼 이등방문처럼 말이죠. 네, 네. 현장에서 지켰으면. 죽었으면은 네.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겠죠. 있을 테죠. 근데 네, 네. 치료하면 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네. 뭐 이렇게 크게 사건화시킬 필요 없지 않은가. 네. 그래서 이거는 첫째는 배후 인물을 찾기 위한 게였었고 또 하나는 너무나 충격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문제화도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은폐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어떤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지가 사료고 발굴 과정에 보면은 한 봉문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네. 대만의 교민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분이 중학생이었었고 그분의 아버지가 한재룡 씨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그 우리 교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두 분이 현장 목격자입니다. 네. 그 사건 당시에요. 네. 목격자인데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재룡 씨는 돌아가시고 네. 이 아드님이 중학생으로서 목격자니까 아버지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대만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늘 그 구전으로 자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민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사료 발굴을 하자 하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네. 막 그 보도 관제 문제하고 또 하는 배우 인물 찾을 거. 그래서 거의 한 두 달 동안을 배우 인물이 없다는 것이 거의 결정이 났죠. 네. 물론 형사대를 고향의 황해도까지 파견하고요. 조사도 하고 뭐 그간에 집에 고통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그랬겠죠. 네. 또 대만에 있는 우리 그 교민들이 제가 그 사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한 3천 명이 살았어요.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예, 그 당시에. 예, 예. 이분들은 완전히 금정력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외출도 못하고 네. 허가를 맞고 나가고 네. 그 고통이라는 건 물론 고향은 고향대로지만은 그 대만의 우리 교민들의 고통이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그럴 것 아닙니까? 네. 뭐 일본 천황의 장인이고 네. 그리고 그 왕비의 아버지가 되죠. 예, 예. 예. 그런데다 또 육군 대장에. 육군 대장에. 예. 그러니까 예. 뭐 일본 아주 좋은 게 그물이죠. 그랬겠는데요. 예. 네. 그 전에는 그러면 네. 우리 그 독립운동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혀 그 조의사님의 그 의거가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있죠. 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예.
그 의거 이후에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도 그제 조그맣게 난 게 있습니다. 예. 있고, 그것은 예. 나중에 발굴됐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소왕 씨가 쓴 그 유방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유방집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중근 의사, 이봉창, 윤봉길 의사 다 같은 그 레벨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건 아니지요. 단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건데. 네. 예, 유방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15살에 그 풍천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하려고 시험을 네. 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라고 하는 일본 교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사일필 하면서 핑계대고 소견표를 써주질 않아요. 시험 못 치게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15살에 진학을 못하고 한 3년 동안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는 데서 그냥 있었거든요. 네. 협력하면서 있었는데 3년 후에 그 사도가 가고 가와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교장이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교감이죠. 그 장명섭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서 지금 기회가 좋으니까 빨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쳐보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남겨놓고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원체 그 정신 통일이 돼서 그런지 공부가 잘 됩니다. 열심히 네. 공부를 해서 네. 그 우리 고향 그 인접군에 있는 그 농업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졸업하고 제가 47년도에 해방 후에죠. 그때 제가 국민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예. 그때 그 동료 교사가 그 이재신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언니가 일본 놈들이 8.15에 이제 패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처에 가 있던 그 우리 동포들이 다 이제 귀국을 할 적에 환국할 적에 이 양반은 그 상해에 있었대요. 그 이자 그 이 선생의 언니가 네. 그 양반이 올 적에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유방집이라는 책을.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그 이 선생이 봤는데 그 내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루는 그 책을 나한테 내밀면서 이거 혹시 조 선생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하하. 유방집 책을 나한테 배웁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가 쭉 써 있어요. 거기가. 예. 근데 그 유방집이 바로 조수항 선생이 일본 놈이 망하기 한 3년 전에 1942년에 그 상해에서 독립투사들의 그 내용을 쭉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아주 아주 보물입니다. 그게. 제가 네. 그 이북에 있을 적에도 그 이북에서도 그 책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네. 거기서 소위 말하는 그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가지고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원책이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네. 혹시 제가 이제 집에 가지고 있다 분실을 한다든가 또는 화재를 나간다든가 이런 걸 염려해서 현재 독립기념관에다 보관을 시켜놨습니다. 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에 그 유방집이 한 줄밖에 한 건밖에 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리고 남한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고 예. 아주 이게 아주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는데요. 예. 예. 거기 보게 되면 우리 그 독립투사들의 그 내용이 한 20~30명 찍혀 있어요.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네. 이런 혁혁한 그 독립운동을 하고서도 아직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조영래 선생님 올해 연세가 제가 64세입니다. 아, 예. 예. 아버님 얼굴도 못 보고 살아났는데 벌써 64세가 됐습니다. 몇 살 때 아버님께서? 예, 제가 직접 아버님 돌아가신 거는 제가 3살 적인데 네. 예, 아버님이 고향을 떠난 것은 제가 난 해예요. 1926년. 네. 제가 7월 26일생인데 그렇게 하고서 아마 한 달쯤 후에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부자 상면을 못했어요. 그 왜냐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저희 애가에 가서 난 거고 기록하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애가집에 그 애 낳았으니까 애 문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뭘 다 몇 것도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희 손치는 아까 말씀대로 그 신천에 그 군청에 근무를 했거든요. 네. 거기 한 60리 떨어졌어요. 저희 고향하고.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애 문안 난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 무슨 뜻이 있다는 거 비슷하게 이제 비쳤어요. 네. 가면서 문 밖에까지 가고서는 아버님이 싹 돌아셨어요. 네. 아, 이거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 혼자 들어가서 좀 푹 쉬고 며칠 후에 좀 쉬고 오세요. 그러고서는 돌아서가지고서 그 길로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게 부자 상면을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는 내가 3살 적에 돌아가셨지만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부인이라든가 그
자기의 혈육을 보았을 때 그렇죠. 마음이 약해진다던가 예. 뭐 이런 것이 예, 있을까 봐 예. 에,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예, 예, 조 의사가 마지막 어머님하고 작별하는 그 장면이 이제 보면 참 그 이미 그때 각오가 돼 있어요. 참. 네. 예, 그리고 내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한데 이제 그 약혼 당시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약혼 당시에 하루는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서는 나는 암만 해도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이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네.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야. 이거 네. 결혼을 안 하는 법이 어디냐고 말이죠. 네. 무슨 네가 할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하고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놓고서는 그 제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네. 그때 또 집에 그 저희 어머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미안하다고 말이죠. 이 아기를 혼자서 키우게 생겼다고 말이지. 네. 무슨 내가 없더라도 좀 잘 키워달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렇게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디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서 그런 얘기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참 미리 각오를 하셨던가 보죠. 그러면 그 세 살 때 아버님께서는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여섯 살 때 아버님의 유해를 예, 한국했죠. 예. 유해도 한국했죠. 예, 보셨습니다. 네. 그 후로 네. 그 후로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네. 근데 저희 그 할아버지가 그 과거에 그 저 동학군 출신이거든요. 네. 상당히 완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할아버지 말씀이 그래서 항상 그저 외놈 일본 사람을 가지고 그때 외놈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외놈이 망해서 저희 나라로 쫓겨가는 꼴을 봐야 내가 정말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튼 우리한테는 일본은 일본 놈들은 우리 원수다 말이지. 그걸 항상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그 뭐 청년들이 말이죠. 뭐 징용에 끌려가고 또는 저 뭐 북해도 뭐 어디 끌려가고 뭐 정신대가고 많이들 다 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8.15 해방돼가지고서 그 각처에 가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말이죠. 일가 친척 중 다 돌아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이죠. 아. 그 정말 소원풀이를 했죠. 그리고서 한 석 달 후에 정말 눈을 거의 감으시던데요. 아. 돌아가셨습니다. 예. 독립유공자로서 그 혜택은 받았습니까? 우리가 건국한 후에. 예, 그러니까 이 자유당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죠. 예. 그러다가서 이제 그 공화당 정부의 소위 그 보훈처라고 그랬죠. 예. 지금은 국가보훈처죠. 네. 그래서 그 생계보조비로도 받고 제가 이제 아들 셋, 딸 셋, 육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네. 걔네들이 대학교 졸업도 다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정말 등록금 한 푼 내지 않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국 공로훈장 받고 난 이후죠. 건국 공로 훈장은 언제 받으셨어요? 네, 1963년 3.1절에 받았습니다. 네, 3.1절에.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 조 의사님의 업적이 확연하게 일반에게 알려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978년에 네. 그렇죠. 이제 이제 그 자세히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 예, 네, 그거는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방집 있지 않습니까? 유방집에 나온 것을 보고. 네. 그렇죠. 예. 아, 네. 유방집에 뭐 지금과 같이 상세한 건 없었지만 네. 예, 대략적인 건 있었어요. 네. 예, 그거를 보고서 그 유방집은 뭐 벌써 그 8.15 전에 만든 책이고 지금 그 조상 선생이 이 3.1절에 이분 3.1절에 이제 이분의 훈장 받습니다. 최고 훈장을 받습니다. 그 조상 선생이 기록한 그 책이니까 인정을 네. 해가지고서 건국 공로 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도 뭐 기록은 돼 있습니다. 음흠.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게 근거가 돼서 조명아 의사께서는 그 소년기를 어떻게 네. 보내셨을까요? 예, 네, 아주 아까 그 사남 1년가 됩니다. 네. 형제군요. 네. 1년대 사실 그때만 해도 어려운 생활했기 때문에 뭐 학교 제대로 못 보냈죠. 근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그 아주 영특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얘기가 다른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못 시키더라도 얘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형제분 중에 유일하게 차남인 조명하고 하면 공부를 시켰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예. 미 머리가 아주 그 영특했습니다. 예. 세 살 때부터 한학을 이미 배우고 예.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이 대단했고 예.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을 4년제 졸업을 하고 송학업에 6년제 네. 그러니까 2년을 더 배운 거지요. 그리고 한약방에서 근무하면서 그 강의록을 그 독학을 했어요. 그게 영독불인데 일본어는 뭐 완전히 이건 뭐 능숙했고요. 영독불도 해덕이 가능했고 기본 회화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당시에 이미 이런 거 외국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미 막 우리나라의 그 이 독립운동에 상해 가가지고서 이미 국제적으로 무대에 서겠다는 각오가 이미 거기서 서 있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조명하 의사의 기념사업회가 발족된 후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결국은 이제 기념사업회는 대만에 이제 동상을 세우자니까 거기서 먼저 저게 성립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동상 세우고 난 후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와가지고 곧장 예, 조명하 의사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은 송지영 선생님, 혹시 KBS 이사장님 하셨죠. 지금도 그대로 계십니다만은. 예. 그래서 의교 한 그 5월 14일 날 예. 또는 순국하신 10월 10일 날 기념식을 올리고 예. 또 이 독립 그 이 동상을 세우자면은 아무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흠.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염출하느냐, 네. 여러 가지 이런 그 작업, 네. 또 이제 위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늘 하고, 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1988년도죠. 네. 마침 그 좀 자금도 어느 정도 좀 조달이 됐고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일보사에서 이 88년도 헌창사업의 하나로서 네. 이 조명하 의사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네. 현재 서울대공원의 동상은 한국일보사에서 사실은 세운 겁니다. 아, 예. 예. 앞으로 그 추진하실 일이 없으십니까? 왜요? 아직 어떤 많죠. 어떤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급하게 하셔야 제가 그 약전이 사실은 진작 나와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그 약전 늦은 이유는 말하면 신문 기록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포돼 가지고 쭉 그 이 검사의 그 질문 요지 뭐 한 뭐 이만쯤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신문 기록부를 찾으려고 약전 자체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신문 기록부를 바로 찾아야 정말 법정에서 뭐 무슨 얘기하고 신문 기관에 뭐라고 얘기 전부 나올 겁니다. 상세한 게. 그래서 막 이것이 찾는 것이 나머지 일입니다. 지금 할 일이.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 네. 말씀드릴 거요. 뭐 국내에서 이제 작년에 독립기념관의 오록비, 네. 오록비도 세웠고 네. 또 이자 말씀대로 한국일보사에서 그 현창사업으로서 이제 선천의 동상도 세워주시고 네. 근데 이제 하나 꼭 남아있는 거는 지금 대만의 동상은 그 타이페이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의거 현장은 타이페이가 아니고 대중입니다, 네. 대중. 대중에 내가 그 벌써 한 몇 분씩 갔다 왔지만은 그리고 대중시장한테 그 허가도 맡았어요 이미 그 의거한 자리에다가 말이죠 네. 정말 조그만 표시라도 하나 하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동판으로서 그 의거한 자리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대중 가게 되면 그 중산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선진의 그 비석을 세우기로 말이죠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어떤 제 그 수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이런 거의 대단한 분이시니까 네. 첫째 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널리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과 같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빨리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거 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우선 교과서에도 명단이 올라져서 네. 이렇게 해야만 널리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 사료의 사장 치고서는 너무 오래됐죠. 이게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진작 이게 팔굴이 돼가지고 네. 널리 홍보가 됐어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나머지 할 일이 아직 많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것도 네.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동기가 어떠했는가 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럿이 같이 담합해서 하셨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셨는가. 근데 이 혼자 하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어렵죠. 또 누가 뒷바라지를 안 해주는 가운데서 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 누가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네. 그러나 그 유방집이라는 그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뭐 참 그 공이 널리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시간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명아 의사님에 대해서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또 새로이 조명아 의사님을 아시게 되는 분도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모두가 다 저희들의 같은 불찰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조 선생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 평소 자녀분들에게 뭐라고? 예, 저는 할아버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남 삼녀예요. 네. 이렇게 하고 저 보훈처의 그 혜택을 받아서 뭐 대학교까지 다 이전 보냈습니다만은 걔네들한테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이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앞으로 살아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말이죠 좀 어떤 그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할아버지에게 누를 끼치는 거다 말이지. 그런 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할아버지의 그 혈통을 받아서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거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자 말씀드린 그런 민족 정기를 앙양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정기란 말씀을 지금 조영래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조경래 교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민족 정기가 예전만 못하다. 많이 흩어진 것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치 그 무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또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마 이런 그 이 독립운동 기념날이라든지 또는 마 이런 우리 프로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과거의 그 업적을 되새긴다든지 마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되살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 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묵과 해변 자꾸만 흐려지는 거니까 좀 더 이런 마 우리 기념 사업회를 통해도 그렇지만은 당장 내일도 우리가 기미 독립 70주년 기념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더욱더 이런 그 경각심을 주고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이 자주 독립으로 이렇게 성장했는가? 네. 이런 그 선열들의 업적을 좀 국민들에 자꾸만 알려가지고 좀 이런 것을 고치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그 사료도 발굴해야 되겠고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남아있는 일이 아직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조명하 의사의 위협을 다시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내일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신 이 선열들의 위협을 그리고 넋을 다시 한번 기리고 그분들의 위대한 독립투사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